지금 라디오 스타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. 처음으로 라스를 나오게 됐는데 이번 라스의 주제는 뭔가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.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. 약간 집착 이런 건데 저는 약간 무대에 대한 집착도 있고 건강 관리도 집착이 생기고 약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. 이번에. 그래서 웃기는 부담 좀 덜어내고 그냥 제 이야기나 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멤버들이 진짜 다 잘하고라고 하고 승관이가 또 고정 예능을 했던 작가님 PD님이세요. 그래서 이제 먼저 연락을 드렸더라고요. 저 호시 형도 잘 챙겨달라고. 네, 그 힘을 받아서 좀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. TV에서만 보던 곳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.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. 아 지금 챌린지 하려고 하는데 영민 누나가 해주신다 해가지고 지금 영민 누나한테 가고 있습니다. 노래도 너무 간단하고 재밌게 따라하고 춤뿐만 아니라 뭐 상황극이나 뭐 이런 것도 해도 돼가지고 지금 영민 누나의 트레이드마크 춤을 오늘 하러 갑니다. 전 세계인들이 본다 이거지? 네 그렇죠. 아 그러면은 세계인들은 통할 거야 내 개그가. 아, 오케이 오케이. 될 거라고 생각해요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같이 커플로 맞춰준다고 했잖아. 이게 어딜 봐서 커플룩이야. 아, 나 오늘 배송 내가 활약을 못하겠더라고. 너무 의기소침해져가지고. 감사합니다. 쉬어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이렇게? 네. 아, 이렇게? 이렇게 싸우는 거지. 오케이. 알았어. 오케이, 마지막엔 두 번. 오케이. 됐어? 없어요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라디오스타 녹화를 마쳤는데요. 이제 세븐틴 새 앨범 나오니까 홍보 차원에서 나왔는데 선배님들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이제 대기실에서 랩트라이트 챌린지도 이제 찍었는데요. 여러분도 많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앨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왼쪽 오른쪽 고민하시는 애들 많을 텐데 고민 선택 늘 응원합니다. 파이팅! 안녕!